한번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공연수 둘렀고요. 그런데 체력이 자, 없습니다. 지금 대모님이 보겠죠. 이규호 선수 체력 없을 때 지금 들어갈 만하거든요. 각성기까지 썼고요. 드론도 보고 있어요. 피어스 송 그 장판 자. 위에서 또 갔다 이번에 여기서 점수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와 피닉스 지금 드론 각이 진짜 날카로웠거든요. 네. 앞에 워로드까지 같이 때릴 수 있는 각이었습니다. 결국 잡혔고 뜻도가 또 체력 없죠. 잡으셨죠. 결과적으로 이 끼규어 선수가 지금 체력이 빠진 상황에서 먼저 죽었을 때 그 순간적인 그 상대의 저지력이 좀 안 되는 부분을 잘 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턴이 네.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엔 실버 퐁테온의 턴이에요. 그러려면 맞아. 와 마력 진짜 좋았죠 이번 타이밍은. 자 근데 이게 BT 선수가 버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BT 선수까지 그래서 잡아준 모습이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굉장히 넓게 움직이면서 네, 뭐 아래쪽으로 이 역시야까지 잡으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는 통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타쿠는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아 저거 타쿠 선수를 고립해서 잡으려는 거였는데 어쨌든 끊기는 끊었어요. 네. 악마와 무빙이었죠. 지금 악마와 순간 콤보로 네, 잡아냈죠 뜻도가토 선수를. 아 이제 꺼졌는데 지금도 물려고 하다가 끊긴 거기 때문에 사실 팀이 원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입니다. 갈고리로 땡겨오고 마무리까지 일단 쉼대가 끊어냈습니다. 야, 데모니 타이밍이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서 빠르게 그라인드 체인 끌어주려는 거예요. 끼규어 체력 없어요? 끼규어를 네.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끼어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월삼각. 아 위에서 알리마지 쳐졌고요. 끼규어 선수가 지금 잘 버텼어요. 스킬 지금 잘 받아냈거든요. 네. BT 선수가 오히려 위기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방이 중요한데 게이터 미럽션! 잡았어! 끼규어를 잡았고 그 와중에 BT는 자 그래서 오로 살아서 쉴드 버티고 마지막 시간!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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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2타적! 2타적! 2타적까지! 잡았어요! 이거 쉽네 잡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버스트가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쉽네! 계속 꺼라! 네 지금 찰나의 순간에 지금 길을 내줬기 때문에 자 쉬네요! 네이드 차이! 그다음! 이거 지금 또 마무리가 돼서 다시 이동겹점! 하나 더! 타쿠! 드롭 패스트 플레이! 예. 자 이거는 안 됐어! 그리고 버스트가 결국은 타쿠 선수가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넣었다? 아 이거는 그만큼 버스트가 원하는 판이 짜여졌단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뜻도가또 선수가 많이 맞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타적 플레이 선수의 이 엄청난 희생정신 언제나 이타적이에요. 아, 난 버티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된 스탯인 거잖아요. 맞아요.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실버 퐁테온 첫 세트 놓치고 하지만 아직 이번 경기 잡고 풀세트 만들어내야 되는 실버 퐁테온 입장입니다. 끼규어 선수가 예, 지금은 뭐 타쿠 선수를 물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BT 선수를 같이 물어줘야 돼요. 데이터 밀옵션을 아 이거 지키는 각성기였던 것 같죠? 이러면 이제 각성기를 하나 뺐다고 볼 수 있죠. 실버 퐁테온 입장에서는 나는 킬링의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이거 네. BT가 너무 물려요. 자 덕분에 오히려 실버 퐁테온 입장에서 기분 좋은 상황이 됐고요. 강렬해서 자 그래서 각성기 깔고서 끼규어 이거 지금 그래도 이게 이걸 또 타쿠가 마무리를 예쁘게 지었습니다. 네, 각성기를 일단 2개 쓰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BT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모든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서머너도 체력 없어요. 반짝이가 되면 달라요. 피닉스. 아 근데 피닉스가 BT 선수한테 들어갔으면 지금 정확하게 깔렸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오마 끝나면 아마 데모닉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윙드를 한번 예측으로 날려봤습니다만 자, 결국 같이 갔죠, 이러면은 예. 근데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일단 지켜주긴 하는데 푸신 초래로 잘 빠져나왔죠 방금은? 제노사이드 빠졌으니까 이제 콩고기 하나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갈고리 쓰는데 맞아서 이타적 플레이 플레어빔 후에 끝납니다. 네. 네. 위험할 뻔했죠? 끼규어도 같이 체력이 없어서 내공연수는 둘렀습니다만 뒤쪽으로 일단 도티 같이 잘했습니다만은 에너지 버스터 정확하게 꽂힙니다. 이거 이타적 플레이 살리러 가는 드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레이드 드론 이제 슬슬 찰 때거든요. 자, BT 선수가 일단은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실버 폭태온 이거 그림 별로 안 좋아요. 아직까지 각성기는 다 갖고 있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예, 10렙까지 끊어내면서 6대1 콤보 너인 대기를 하고 있어요. BT 스크 피하면서 전류 피했고 살았어.
했으면 예. 정말 매드몹이 한 명 막 화려하게 다 피하기는 했거든요. 살았으면 일단 키를 빨리 가져가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그렇죠. 시간으로는 안 돼요. 빨리 서문어 잡으러 서문어 잡으러 세토가 또 이거 세겠네요. 드론의 환상적인 컴비네이션 파이널 익스플로전. 아 이거는 지금 너무 아니, 큰데요. 퍼스트가 실버 퐁테온을 야 역시 상성이란 존재한다 이건가요? 시간 3초 2초 하나 잡혔어도 나머지 두 명을 다 잡아도 그대로 끝납니다. 아 탁구 아니다 뭐 탁구하고 BT가 예. 질량이 뭐 네, 받은 피해량이 탁구 선수가 저 오른쪽밖에 예. 안 보여요. 와 이거는 BT 선수가 기록 갱신인데요? 예.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왜 신기록을 찍어요 받은 피해량으로? 역대 최고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질량이죠. 6만이요? 와. 이거 상대 입장에서 보면 너무 허무하죠.